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 방송입니다. 이분 잘 두시는 분이 한번 넣어봅시다. 김하대, 김하대고. 일단 김하초 찾기 열고 더 보겠습니다. 마진출. 입신기력이시죠? 명포까지 나와주고. 졸려서 이제 만화상이 나가겠다 한번 더 보겠습니다. 상이 나가서 병 달라고. 이거 병으로서 원수를 두시네. 이게 귀상이 나가면 이게 굉장히 안 좋은 포진이 되거든요. 이게 때린 수가 일단 정수가 되겠습니다. 무조건 쳐야 됩니다, 이거는. 변화술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귀마가 일단 나갈 수가 있고 상이 돌아올 수도 있는데 일단 귀마를 먼저 한번 뽑아올려볼게요. 이게 차가 이렇게 들어설 수도 있고 상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상대 선택이 되는데 어떻게 두시나 한번 볼게요. 귀마를 먼저 올린 게 무조건 정수입니다. 이걸 먹질 못하죠, 차가 죽으니까. 마로 치면 포로 치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고요. 차가 이렇게 들어서서 같이 달라고 오거나 아니면 상이 돌아가거나 둘중 하나거든요. 상대 선택이. 들어서거나. 상이 그냥 돌아갔네요. 이거 돌아올 때는 무조건 고등상으로 오는 게 정수가 되겠습니다. 고등상으로 와서 마를 먼저 노리면서 선수를 잡아가는 게 무조건 정수가 되겠습니다. 마가 빠졌네요. 그러면 일단은 찾기를 열겠습니다. 아니면 이걸 올려도 되고요. 찾기를 여는 순대 그럴게요. 묶어놔버리자. 꼼짝만 해놓고. 만약에 상이 이렇게 묶이는 게 싫어서 나오면은 이게 병타하고 포로 이 병을 때리기 때문에 상이 병동 나오면서 좀 있죠. 이걸 때리는 좋아 되죠. 먹으면 이걸 때리. 봅시다. 어떻게 두실려나. 마가 얘 이렇게 가는 거는 좀잘안 보, 안 주, 제가 생각에는 안 좋아 보이거든요. 같이 먹겠다는 거죠. 일단 먹고 생각하자. 일단 먹자. 얘 같이 먹겠다는 거고. 이게 지금 장구를 부는 수가 좀 좋아 보이거든요. 잠깐 봅시다. 일단 장구. 공을 내리면은 차가 이거 먹어버리니까 지금 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무조건 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 내리면은 차가 이거 돌진하니까. 그냥 죽어버리죠. 요렇게 두고 이제 상이 이제 여기 떠가지고 여기 이제 돌진하는 수. 한번 노릴 수가 있죠. 자, 가보자. 돌진해보자, 돌진. 먹고 들어가겠다. 돌진하겠다. 이 먹으면 또 공으로 못 먹으니까 이거 먹고 나도 여기 또 떨어지거든요. 지금 막는 수가 이제 마로 이렇게 나와서 막는 거나 차로 막는 수 이게 둘중 하나죠, 그죠? 딱 저거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차가 빠지면서 이런 장군 수가 좀 있거든요. 살을 일단 한번 먼저 받을게요. 차장을 일단 못 부르게요. 형태가 굉장히 우형입니다. 이 차도 묶이고, 이 마도, 차마도 묶여있고. 이거는 이제 상으로 차 걸었다는 그런 얘기시고요. 일리가 있습니다. 포를 먼저 달라고 간다. 그럼 하포로 넣는다는 건가? 일단은 이 포를 먼저 달라고 합시다. 포가 어디 갔는지 일단 물어보죠. 포가 아마 하포로 내려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보고. 중포로 오시네. 이쪽을 좀 부숴버릴 수가 없는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상으로 치하면은 지금 마로 못 먹으니까 졸로 먹을 때 빠진다. 될 수가 없네. 일단 그냥 막아 나가봅시다. 네, 집 막아 나가서 두는 게좀 좋아 보이네요. 일단 뭐 차가 돌아가지고 뭐 치하고 났는데 돌고 이런 거는 큰 수가 안 보여가지고 계속 묶어놓고 형태도 별로 안 좋으니까 이것도 은근히 또 상길이기도 하고. 공을 내리셨네. 일단 장군아 불러보고 싶네요. 포가 빨리 못 넘어가게. 마진출. 포가 이게 차가 겠다는 거죠, 차가 겠다. 대차를 할수 있는데 좀 형태가 우형이 되니까. 차가 그냥 빠지셨네. 대차하면 차가 옆으로 돌겠다는 거네요, 그지? 포를 이렇게 넘기겠다, 뭐 그런 것도 있나요? 일단은 포가 걸은 수를 두진 않고, 궁을 한번 돌릴 선택을 할게요. 당장은 여기 갈 수도 없고,
자선 잡아보자, 그냥. 마루 이길 칩시다. 치고 먹으면 먹으면서 마달라고 하고, 상이 나중에 면포 노리는 그런 수 노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일단은 응수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먹자. 없는 살림에. 먹고. 포를 못 넘기죠. 여기 먹으면 장군이니까 안 먹을 수가 없죠. 전부 때리고. 안 먹으면 또 먹고. 먹으면 앞장에 상으로 포 때리고. 먹으면 이걸 먹는 날이 아니고 이 앞장을 본다, 앞장. 앞장 모르고 상으로 포를 본다. 해기득. 궁을 돌리면 그 여기 먹으면 되죠. 먹으면서 또 상으로 보내라. 그럼 차로 막든지 마로 막든지. 다음에는 차가 말을 때립니다. 말을 때리면 차가 말을 먹으면 이거 먹고 장군에 외통이거든요. 이걸 먹으면, 얘가 이걸 먹으면 내가 이거 먹고 외통수. 다 받으면 돌진 외통수. 포 올려있고. 마가 떠서 차를 걸었는데, 면포들 다 걸려있는데다가요, 지금 이 차를 살리는 것보다 이걸 먹고 가는 게 낫겠다. 먹어보자. 이거 먹으면 이거 먹으면서 상 걸고. 다 못 보죠. 못 보라. 이거 먹으면은, 이거 먹으면서 상 걸리면서 상 먹고 외통수 있죠. 포도 걸려있고. 이걸 치면은 이거 먹고야 집니다. 다 받으면 입궁 외통이기 때문에. 차가 차를 먹으면 차가 차를 때리고, 사로 받으면 돌진 외통수. 얘가 이걸 먹으면 얘가 이걸 먹으면서 상선수로 걸고 가는 거죠. 먹으면 다음 외통이 내가 또 응수해야 되거든요. 뭘 뜯어도 못 쫄딱 망했죠. 타계가 좀 힘듭니다. 남았습니다. 먹고, 다음에 먹고 외통이기 때문에 응수해야 됩니다. 이걸 먼저 먹는 게 아니고 이 먹고 통이거든요. 그죠? 그럼 이거 먹고 먼저 잠그. 상이 못 빠집니다. 먹으면 통이기 때문에. 살을 받아요, 살을. 먹으면서 말해놔, 외통수 양방. 지금 상이 있으니까 지금 포잘려서 이 사부동이죠. 차가 사 때리면 통입니다. 마도 걸려있고. 일단 먹자. 먹고 생각하자. 먹으면 또 사도 하나 먹을 수가 있고요. 뭐 줄초상이죠. 이걸 달라고 하시나? 일단 뭐 장고 불러보자. 앞자를 먼저 불러보자. 대차를 해도 뭐 대차하면은 지니깐요. 남았습니다. 38수에 포로 차 그런 수 있으나요? 끝나고 복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주기 좀 아깝네. 빠지자. 타계속 노려주고. 2차 벗어나면 여기 먹고 들어가니까. 이거는 좀 아무래도 힘들죠. 외통 안 당해가 좀더 힘듭니다. 차가 빠져볼까요? 외통수. 차장통이죠. 산길에서 못 올라옵니다. 잘 넣습니다. 지금 당장 차장통이니까 응수를 해야 되고요. 차가 내려가면 이거 때릴 수도 있고요. 때리면 먹지 마가지고 먹으면 약간 지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좀안 좋죠. 너무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것도 이제 때리면서 무너뜨리는 생각을 했는데요. 먹고 난 뒤도 계속 선수를 잡아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차 빠지면 포 올리니까 궁을 이렇게 돌렸는데, 이게 장군. 바로 받으면 이 차가 죽으니까, 먹었을 때 이제 앞장에 난리 나는, 뭐 이런 형국이 됐는데요. 근데 이게 궁을 돌렸을 때, 이게 먹었을 때 이분이 또 궁을 이렇게 돌렸는데, 여기를 또 취하고 하니까, 이게 또 곤란하단 말이죠. 마가라서 일단 차를 걸었지만, 차가 먼저 말을 때려버리고, 이거를 먹으면은 이거 먹고 지금 외통이니까 다 받으면 돌진 외통이죠. 그래서 그냥 이거 뭐차 살리지 않죠. 냅다 먹어버린 거지. 같이 먹자고. 이러니까 좀 괴롭죠, 장기. 먹었는데 이거 먹으면서 또 외통이죠.
상 먹고 사 받으면 또 외톡니까? 사를 받았을 때또 먹고 자. 사를 받으니까 먹으면서 사기니까 또 여기 외톡이거든요. 호자이라서 사가 부동이죠. 그래서 공을 돌리니까 또 마까지 먹고 초상을 놔버렸죠. 잘 놓습니다. 기마대 양기마대 꼭 가볼게요. 마진출 착지를 열어버리시네. 병달라 위성마 가가지고 치면은 상으로 먹을 때 양득이요. 양득 양득 일단 때릴까요? 중앙벽으로 못 먹으니까 상으로 먹어야 되거든요. 뭐 양득 먹고 일단 잡고 모르자. 여기 마 걸렸으니까 차가 올라가서 일단 지켜줄게요. 일단 열고 중앙에 상이 좀 나가야 되겠습니다. 공격적으로 두신다는 건데 상진출 일단 대차 붙여가지고 마가 워낙마 형태 갖추면서 차가 일단 올라서졌네. 대차하려고 했는데 대차하면은 마가 먹고 차가 공격하는 수가 좀 있나요? 대차라면 차가 이제 나중에 일로 도는 수가 좀 있네요. 안 되겠네. 다음에는 이제 줄차 올려고 하는 거죠, 줄차. 차가 여기 오겠다는 거죠, 여기. 여기 대차하자, 그냥. 대차가 있습니다. 먹고. 궁중마 할게요, 궁중마. 차장 부르면은 공 내려주고 공중마 가자, 공중마. 여기 오겠다는 거죠. 에이, 이렇게 가보자. 형태는 안 좋지만, 공중마 가봅시다, 공중마. 모르겠다. 귀마가 공중마라니. 원앙도 아니고. 그리고 이 차 뭐 해줬지? 근데. 아, 먹어버리네? 안 먹을 수가 없네요. 포를 이렇게 넘기겠다, 이런 건가? 일단은 장고를 먼저 부르자. 마가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먹고 장고 나오죠, 일단. 당기면 또 상으로 치거든요. 여기 먹자. 먹고 생각하는 거지 뭐. 이것도 먹어볼까? 없는 살림에 고민되네. 찾기로 오픈할까요? 찾기로 오픈. 알겠습니다. 한번 열자. 한번 참죠. 다음에 일선 내려가겠다. 좀 먹고 살자. 이 먹는 수도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차 그릇 수 나중에 둘 수가 있죠. 마가 나오나요, 마가? 네. 이 자리가 굉장히 아프죠, 이 자리. 양포가 지금 국권이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상대가 좀 위험합니다. 마 나오면은 이 자리 가면 굉장히 곤란하죠. 그러면 이렇게 받아야 되나? 마가 이렇게 가면은 이제 요렇게 두겠죠, 요렇게. 내려가면은 뭐 상으로 받는다 이런 건가? 아, 왜 이렇게 먹고 싶지 이거? 고장 치는 거 뭐 사받으면 아무 수도 아니라서. 일단 한번 밀어볼게요. 일단 상대 응수 봅시다. 어디 가는지 한번 물어보자. 포장 모르면은 뭐 사올리면 되기 때문에 큰 수는 없어 보이고. 이게 그냥 맛 빼가지고 사받고 안정적으로 둬도 될 것 같은데 한번 밀어봤습니다. 상으로 치는 것도 좀 싫어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물어보고. 이제는 먹어볼까? 우리 거. 그냥 일단 치워보자. 왠지 계속 이 먹고 싶어서. 야, 이거는 포가 이렇게 차를 걸죠. 이거는 완전 악수인데.
이 뭐야 이게? 찰길 막아버렸죠? 사망. 상이 말에 걸게 선수 같지만 포를 넘겨오면 차가 죽는데 이거는 뭐 답이 없네. 먹고 죽어야 될 것 같은데. 허무한 결말로 또 차가 이러면서 끝나네. 갈 길이 없죠. 앞만 봐도 뭐 큰 수가 없네요. 뭐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두면 외통수 보고 이런 거였나? 야 이거 난감하다. 이거는 이렇게 누질 않죠. 잘 넣었습니다. 포 먹으면은 여기 장물이 외통수. 아니 나는 갑자기 가다 생길래 깜짝 놀랐네. 잘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